저희 작은 시골 텃밭입니다. 텃밭. 텃밭에 지금 오이도 심고,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참외 심었는데, 참외도 이제 슬슬 꽃대가, 예, 올라오고 있고요. 아, 참외 조그맣게 달렸네, 이제. 오이는 이렇게 신경 안 썼더니, 예, 지금 이렇게 조그맣게도 달려들 있죠. 오이 이게 계속 클 것들. 아유, 오이도 장뜩 닦고, 토마토. 지금 토마토도 뻘겋게 익었어요, 지금. 방울토마토도. 이 대추 토마토라 가지 이거. 네, 방울 토마토인가 대추 토마토인가. 이것도 좀 연그럽고. 방울 토마토 근데 일반 토마토인데 신경 안 써서 그거 다 써봤네. 써봤어. 예, 이건 고추밭인데, 지금 풍성하기만 하고, 아직 고추는 안 열리고 있고, 얘는 그냥 뭐 변동사항 없이 그냥, 예, 안 따먹었어요. 안 따먹어가지고, 예, 고추가 이렇게, 예,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요. 여기는 이제 올해 또 다 들깨를 심어야 돼요. 예, 들깨 심을, 예, 들깨밭입니다. 이쪽에다가는, 예, 콩도 잔뜩 심어 놨고요. 이게 이제 우리 호박밭. 예, 여름에 이거 호박잎 따가지고, 예, 쪄가지고 쌈싸 먹어도 맛있죠. 아직은 그리요. 이거 이제 저희 대파 심어 놓은 거. 굳이 마트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 있어. 이건 대파. 대파, 아우, 이제 이건 상추. 아유, 상추도 쑥갓. 상추랑 지금 풀이랑 같이 자라고 있네요. 와, 이제 상추도 좀 뜯어다가, 에, 삼겹살이랑 먹으면 좋죠. 그러니까 뭐 굳이, 에, 마트 안 가도 저희 텃밭에는요, 에, 여튼간에 없는 거 빼고는 다 있지만, 이 한여름 삼복더위에 관리한다는 자체는 쉽지 않다라는 거. 자, 영상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